국어 공부의 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제가 책에서 기출은 최소 10개년 이상 푸는 게 예의다라고 했는데요. 책에서 설명할 때는 기출 분석의 관점에서 왜 우리가 10개년 이상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했고요.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양질 전화, 말이 멋있죠? 양이 축적되다 보면 질적인 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의 온도가 1도 1도 계속 쌓여가다 보면 100도를 넘는 그 시점에 액체에서 기체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게 양질 전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스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비교한 실험이 있어요. 전형적인 게임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여기 있는 25개의 말의 위치를 기억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체스 마스터는 25개 중에 23개를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해요. 반면 아마추어는 12개에서 13개 정도를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하고요. 어라? 그러면 체스 마스터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그 기보를 정확하게 기억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게임 기보가 아니라 랜덤하게 체스 말을 막 놓아두면은 아마추어나 체스 선수나 기억하는데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둘 다 3, 4개밖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체스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체스 선수는 기존에 많은 게임을 섭렵했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기보들이 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가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대요. 그러한 장기 기억 덕분에 아마추어보다 더 나은 추론, 경기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수능 지문도 비슷해요. 강사와 수험생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강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지문에 관한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어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지문 예전에 나왔던 이거랑 비슷하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문을 보면 이게 분명히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이거랑 비슷한 출제 패턴을 가졌던 혹은 이것과 비슷한 전개 방식을 가졌던 지문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이미 다 있어요. 이를 토대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한두 지문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한 경험이 계속 누적되어서 최소 10개년 이상의 기출 지문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머릿속에 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낯선 지문을 보고도 우리가 익숙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10개년 이상 수능 기출 문제를 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많은 수능 기출 지문을 어떻게 다 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전개년 기출 분석의 추월차선 1.2를 만들어놨습니다. 단시간 내에 10개년 이상의 수능 지문을 순식간에 분석할 수 있으니까 아직 기출 분석 제대로 안 한 학생들 꼭 한번 공부하길 바랍니다.